자, 안녕하세요. 네, 화천 비타민 정우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영상 편집하는 거, 그다음에 썸네일, 채널 아트 어디서 할까? 휴대폰에서 간단하게 모바일로 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지금 이제 블러와 멸치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키네마스터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네, 그다음에 우리 농업인들은 영상을 편집하지 않고 그냥 바로 한번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네,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제 지금 영상을 만들고 있고요. 자, 오늘은 유튜브에 그 블로와 멸치를 사용해서 어떻게 썸네일을 만드는지, 어떻게 영상을 만드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을 만들 때 자, 우리가 멸치와 블로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채널 아트와 썸네일 만들 때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편집할 때는 멸치에서도 가능하고 블로에서도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자, 요 썸네일은 영상 맨 앞에 보이는 대표 사진 문구라고 볼수 있죠. 아, 이 영상을 볼까 말까 고민할 때이 썸네일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아, 이거 영상 한번 보고 싶다. 네. 그런 거를 이제 만드는 건데요. 자, 썸네일. 그다음에 요거는 채널 아트. 자, 채널 아트를 요거는 멸치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 멸치 자, 이거를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은 다운을 받아야겠죠? 자, 그러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멸치와 블로 요거를 다운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이미 있기 때문에 자, 블로 멸치 검색을 하시면 설치라고 나올 거예요. 그럼 설치를 하시고 자,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자, 여기서 한번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해드리면, 인스타그램을 먼저 글을 쓴 다음에 페이스북으로 전송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의 글을 써가지고, 두 개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멸치와 블로의 시간이니까, 멸치와 블로를 다운받아서, 다운받으면 이렇게 핸드폰 앞에, 요렇게 생깁니다. 네, 그리고 썸네일을 만들고 채널 아트는 멸치에서 이제 할 건데요. 자, 멸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멸치는 자, 여기 보시면 인기 틱톡, 인스타, 그다음에 뭐 다양한 게 있어요. 초대장도 있고요. 연예. 그다음에 유튜브 썸네일, 유튜브 오프닝, 클로징, 채널 아트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 중에서 활용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채널 아트 이렇게 채널 아트가 있는데요. 채널 아트 중에서 마음에 드는 내 취향에 드는 거를 골라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요거를 한번 자. 뭐 제목이 저기 잘안 보이는데 네 겨울을 담는 채널 아트 네 요거를 한번 선택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해서 보시면요 요게 요 위에 숫자가 있고 요 아래에 이렇게 같은 번호가 나오거든요. 그 확대해서 볼게요. 자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 1번 2번 3번 4번 그 밑에도 1번 2번 3번 4번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러면 1번 요거 전체 사진을 바꾸고 2번 요 안에 사진을 바꾸고 3번 요 문구를 바꾸고 4번 요 문구를 바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번에 해당하는 거를 먼저 교체를 하고 2번에 해당하는 거를 교체를 하고 3번에 해당하는 거를 문구를 바꾸고 4번에 해당하는 걸 문구를 바꾸면 완성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자. 교체를 누르시면 내 갤러리에 있는 사진이 나와요. 내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선택해서 자, 사진의 사이즈를 전체로 해도 되고 아니면
부분을 잘라서 넣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시 자, 그러면 1번, 2번, 3번을 놓고 자, 그다음에 3번에 글을 바꾸면 됩니다. 원래 있는 글에서 바꾸면 돼요. 그다음 4번에 있는 내용에 4번을 클릭해서 내용을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 완료를 누르면 띠링띠링띠링 이게 돌아가면서 이게 완벽한 이게 채널 아트가 생성이 되죠. 그래서 요거를 보기 좋은 내 걸로 바꾸시면 돼요.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썸네일. 그럼 썸네일은 채널 아트와 썸네일은 뭐가 다르냐면 둘다 같이 써도 되지만 사이즈가 좀 달라요. 채널 아트가 좀더 길어요. 그래서 썸네일은 유튜브 썸네일은 대표 사진에 맞는 사이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썸네일을 받아서 자,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드는 거를 골라서 이 중에 있는 마음에 드는 걸 골라서 자,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 저는 요거 펭귄의 핫플레이스 휴가 가기 좋은 장소 한번 요걸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아요. 자, 이걸 클릭했을 때 자, 숫자가 나오죠?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그러면은 1번에 대한 배경 제가 안 바꿨어요. 그 다음에 2번에 대한 내용, 3번에 대한 글씨를 바꾼 후에 완료를 누르시면 간단하게 썸네일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완성이 됐죠? 그럼 이건 어디가 있냐? 내 갤러리에가 있습니다. 갤러리 한번 볼까요? 그럼 이렇게 삼척 여름여행, 여름바다는 삼척이지 라고 제가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영상, 짧은 영상, 앞 범퍼, 앞 클로징이나 아니면 인트로 부분에 영상을 만들 수 있는데, 자, 이 영상도 내가 마음에 드는 영상을 골라서, 자, 멍멍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삼척 여행으로 바꿔서, 자, 지금 삼척 바다로 지금 출발합니다. 자, 이 번호에 해당하는 부분만 바꿔서 내용을 바꾸면 영상이 완성돼요. 이렇게. 쉽죠? 그래서 일단은, 멸치라는 앱을 먼저 다운받으시고, 그 앱에 어떤 게 있는지 막 만져보세요. 만져보고, 만들어보고, 막 하다 보면, 아, 내 취향이 어떤 건지, 내 유튜브에 난 이걸 썼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바꿔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블로라는 요거 블로를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받으셔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요거는 이제 다른 분이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어서 제가 요거, 아, 영상이 아니라 다른 분이 만들어 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 활용을 했어요. 민간 전문가 송정화 위원님이 만들어신 것 같아요. 자, 블로 앱을 활용한 동영상 편집하기. 자, 요거는 다운을 받고 영상 만들기 누르신 다음에 자, 하나하나하나 클릭을 해서 자, 우리 동영상 몇대 몇? 16대 9. 네. 그다음에 이렇게 요 화면 전환하는 방법 누르시고 그다음에 음악도 넣을 수 있고요. 네. 음악의 길이나 음악의 소리도 조절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자, 바로 유튜브로 넣을 수도 있고 요즘은 인스타에 릴스라는 게 유행을 해서 짧은 영상을 만들어서 인스타에 바로 넣을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뭐냐면, 아, 그냥 나는 영상을 짧게 찍은 영상을 붙일 수도 없고, 긴 영상을 자를 수도 없다. 그러면 그냥 카메라에서, 휴대폰 카메라에서 바로 찍어서 바로 올리는 방법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냥 쉽게 무편집 영상 촬영 방법이라고 하는데, 자, 정지 버튼을 잘 누르셔서 촬영을 하시면 됩니다. 포즈, 일시 정지 버튼을 활용하시면 참 좋아요. 자, 어떻게 하냐? 그 이전에, 자, 우리가 카메라 동영상을 촬영할 때
16대9로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요. 그다음 이 격자 무늬를 설정 버튼에 가서 톱니바퀴 설정에 가서 격자 무늬로 먼저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면 요거 자, 이 격자가 있으면 내가 화면을 어떻게 비율을 할 건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좀 편하겠죠. 그 다음에 요거 손떨림 방지. 네, 그거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동영상. 자, 그리고. 자, 16. 자, 인스타는 1대1이고요. 우리는 보통 유튜브는 16대9로 설정해 놓으시면 됩니다. 비율을 16대9로 설정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자. 카메라 기능에서 요거, 자, 이건 기본으로 되어 있고, 요거는 뭐예요? 가까이, 멀리, 광각, 멀리, 요거예요. 그다음에, 자, 요거는 뭐냐면, 동영상을 찍을 때, 얘는 화면 전환 버튼이죠. 자, 셀카 기능, 전면 버튼, 후면 버튼. 근데 얘는 뭐냐면, 영상을 찍는 동안, 내가 요거를 콕콕 누르시면 사진을 딱딱 찍을 수가 있습니다. 영상을 찍으시면서도 사진을 찍는 방법은 요거예요. 요거. 네. 그다음에 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냐면 실시간 스트리밍이나 또는 영상을 찍을 때 요거 가로 회전을 할수 있게 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자, 방해 금지 버튼이 있어요. 방해 금지 버튼. 여기 이렇게 보시면 방해 금지 버튼이 있어요. 방해 금지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방해 금지를 설정해 놓으시면 영상을 찍을 때 아니면 실시간 스트리밍을 할때 전화나 이런 게안올수 있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 일시정지 버튼을 통해서 어떻게 영상을 편집 안 하고 찍는다는 거지? 라고 할수 있는데요. 자, 동영상을 찍을 때, 동영상을 누르시고, 동영상을 찍으면서, 자, 잠깐만요. 자, 동영상을 찍을 때, 빨갛게 돌아가는 거는 영상을 찍는다는 얘기잖아요. 요렇게. 자, 요렇게 찍고, 그다음에 찍으면서, 요거는 멈춤 버튼이고요. 요거는 뭐예요? 일시정지 버튼이에요. 영상을 찍으면서 일시정지 버튼을 꾹 눌러요. 만약에 내가 어디를 가까이 저기 한뭐 몇 발자국씩 가야 된다. 그럼 가는 거죠.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가서 일시정지 버튼 화면을 정지시킨 상태에서 프레임 안에 내가 원하는 그림이 있을 때 일시정지 버튼을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화면을 이동해야 된다. 그럼 일시정지를 누르고 내가 발줌 걸어서 가는 거죠. 걸어서 가서 원하는 곳에서 프레임 안에 원하는 그림이 왔을 때 일시정지 버튼을 푸는 거예요. 자, 이거는 해봐야 돼요. 네, 이렇게. 요거를 빨갛게 눌렀다가 일시정지를 눌렀다가 빨갛게 눌렀다가 일시정지를 눌렀다가 하나의 영상을 완성시키는 거죠. 그러면 자, 1분, 2분, 3분 한번 연습해 보시는 게 좋아요. 연습해 보시면 이게 아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라고 할수 있는데 자 이렇게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서 네할수 있다라는 거를 한번 방해금지 모드 한번 꼭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실시간 스트리밍일 때는 화면에 꼭 요거 세로 버튼에서 회전이 가능하도록 클릭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짧은 블로와 썸 멸치 앱을 활용해서 만드는 방법을 잠깐 설명해 드렸습니다.